교수님, 보통 우리가 한우 하면 또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. 근데 영양제에도 등급이 따로 있다고요? 그렇죠. 보통 우리가 소비자 또는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등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네. 여기 보시면 질병 발생 위험 감소, 생리 활성 1등급, 2등급, 3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쭉 읽어보면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생리 활성 2등급, 이런 거 뭐냐면 어떤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다. 근데 3등 같은 경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인체에는 부적합하다. 1등 같은 경우는 도움을 줌, 또 질병 발생 감소,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게 할수 있는 거는 소비자분들이 할때 많이 혼돈할 수 있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특정 질환에 도움이 된다. 이런 경우에 특정 질병의 발생에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우리가 의학적 근거를 따라서 이 등급을 나눠놨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잘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도 있고요. 이거는 네. 식품의약청, 눈이 잘안 보이네요. 네, 식품의약청에 나온 것도 있고 또 GMP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안전하게 한 증명이 되는지 다 마크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똑똑한 구매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궁금한 게, 뭐 1등급, 2등급 같은 경우 이제 도움을 줌, 또 도움을 줄수 있음인데, 3등급은 도움을 줄수 있지만 관련 인체 적용 시험에 미흡함. 이건 어떤 뜻이에요? 사실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이 출산을 한 후에 조금 몸이 붓기가 있고 그러면은 네. 어머님들이 보통 호박을 삶아서 호박 내린 즙 같은 걸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 부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인체에 어떠한 적용시험에 들어갈지는 미흡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그런 관련해서 식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또 식품 관련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성분은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보통 우리가 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3등급에서 1등급, 그다음에 간소 기능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만나는 실제 처방약이 되는 겁니다.